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라 지명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울산의 신정 H타운에 살다가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알아보다가 학성공원을 지나서 고가다리를 넘으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넓은 2층 집을 구했습니다. 집이 나무로 되어 있는 데다가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서 도배가 다 될 때까지 호텔에 잠깐 머물렀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집 구경을 갔던 첫날 분위기 탓인지 묘하게 휑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시험기간이었는데 평소 공부에 도통 관심이 없었던 저는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 새벽까지 책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 코에 차가운 바람이 닿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얼굴 바로 앞에서 차가운 입김을 부는 느낌이 들었죠. 가족 중 한 명이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차디찬 팔이 제 목을 단단히 감고 있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지며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다시 잠이 들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 제 귓가에 울렸던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같이 가자. 어? 같이 가자. 또렷한 바람의 그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전 새벽마다 얼음장 같은 팔에 목이 감겼고 결국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죠. 시간이 흘러 집안 사정이 좀 나아지자 아버진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바로 24시 닭요리 전문점이었는데 그때 저는 부모님의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외할머니도 부엌일을 하셨고 전 아버지와 함께 새벽까지 가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아침이 다 되어서야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아침 11시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전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식당 아직 안 나가셨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초점이 없는 눈으로 TV 화면만 응시하고 계십니다. 아침은 드셨냐, 피곤하지 않으시냐 그렇게 계속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직 안 나가셨네요. 오늘 식당일 쉬세요? 뭔 소리고? 할머니 아까 9시쯤에 일찌감치 나가셨는데. 예?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가기엔 너무 무서워서 당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끌어안고 방문을 다시 열어봤더니 TV는 꺼져 있었고 아까 할머니께서 덮고 계시던 이불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잊혀질 무렵 전 학교를 일찍 마치고 할머니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가 고파서 지코땡 치킨을 시켰는데요. 치킨을 받아와서 할머니 방 방문을 열자 방 안에서 무언가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할머니 방에 딸린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안쪽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이사를 갈 때까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그 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을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글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그곳은 정말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크고 넓은 2층 집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쌌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터에 집이 지어진 지 무려 50년이 넘었다는데 예전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심하게 다치거나 죽었고 사업이 망해서 그곳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시
평수나 시세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의 집은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